먼저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54조와 용인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기간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 대상 기간에 대한 일정의 중복 여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 일정의 적적성 여부 등 확인한 결과 감사 계획서 전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협의 완료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별로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한 사안인 만큼 원안들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안시영 의원입니다. 김효식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 공무원 임용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산점 부여 기준 등 미비 사항을 규칙에 발의하여 용인시 의회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워낙 강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인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 행정위원회 간사 김들수 의원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자치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온라인 참여를 통해 시정 참여 기회 제공과 능력 개발 및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우리시가 유치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로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식은 용인시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계획 취소원은 토지주와의 협의 매입 난항 및 반다비 체육관 등 중복 투자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저하로 공유재산 취득을 취소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식은 신곡선 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식은 공유재산 토지 매각은 주택건설사업부지로 편입된 사유지를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수위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지위원회 간사 강경호 의원입니다. 2023년 9월 13일 제2차 문학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경계성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 준하는 수준인 경계성 진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용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2023년도 용인시 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재단 운영비 증액을 위한 출연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합운동장 내 유휴공간인 메인스탠드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여 민간에 위탁하기로 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 명시와 참전유공장,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을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저소득 5부 과정 자립시설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LH 주거복지사업과 중복된 본사업의 폐지를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단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상임위 의결 직후 3자 협약 대상인 기관 중 특정 기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예산 편성 변수가 확인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부시장 의원입니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조성협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협약기관의 지원예산 확정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상임위에 상정하여 본회의에 보류되는 상황을 처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같은 사안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전 예산이 현재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예정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